이곳에 오시려고 한 분은 이 갈대나 억새가 완전히 죽은 뒤에 오시기 바랍니다. 호피가 이것도 호피답니다. 근데 이렇게 떼갔지 같고 그냥 아닌 것 같으죠. 이런 거는 미석 호피입니다.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손장까지 와갖고 이렇게 또한 점을 봤답니다. 요리요리 이런 데가 순창 호피 표지가 있죠. 이 돌도 호피인데요. 공사하다가 깨졌나봐요. 이렇게 깨졌죠. 그래도 여기까지 와갖고 이런 호피라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. 크고 좋은데 깨져갖고 아쉽지만은 이렇게 탄령이라도 한게 고맙네요. 진짜 멋있는 순창호피를 한점 발견했습니다. 빛깔이 아주 아름답게 잘 나왔죠. 진짜 이런 호피는 한 2년 가도 하나 볼까 말까 한디 오늘 또 기분이 좋네요. 대문 호피 멋있죠. 하하, 진짜 보기 좋다. 너무 이쁘다. 제가 이렇게 깎인 돌을 이렇게 한 50개, 60개 떠들라 봐야 뻗없이 하나 볼까 말까 한답니다. 진짜 물이 너무 더럽죠. 보이죠, 물때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못 두고 무지로 가고 근답니다. 이거 하나하나 다 돌을 뜯으려면 엄청 힘들어요.